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최근 6살 꼬마가 무려 95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는 엄청난 뉴스가 보도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야, 6살 꼬마 보람입니다. 예. 60살이 아니에요. 6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6살 보람이가 네. 번 돈으로 그의 가족이 청담동에 95억짜리 5층 빌딩을 산 거예요. 이게 이 빌딩을 전체 임대하면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천만 원이 나오는 빌딩입니다. 월세 2천만 원이면 네. 노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섯 네. 살에 노후 네. 다 준비됐어요. 굉장한데 보람양의 가족이 어떻게 95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뭐죠? 그 비결은 바로 너튜브입니다. 너튜브. 대세죠. 보람양이 나오는 대세예요. 너튜브는요, 뭐 일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리뷰를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세 개 정도 되는 채널의 도합 구독자 수가 3,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3,500명이 아니라 만 수. 500만 명이요. 근데 제가 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이 보람양이 다른 친구들과 뭐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나요? 일단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홍석천 씨만큼 좋아요. 어떤 제 리액션이 뭐 과하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상대방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호불호가 있겠네요. 흥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어린 아이여서 호해요. 불호가 없어요. 보면은요. 아기였구나.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하나에 저렇게 반응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타고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친화력이 좋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 앞에서 너무 재밌게 노니까 그 아이가 방송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예쁘게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 무엇보다 큰 강점이죠. 이 보람튜브의 수익에 이렇게 보탬이 되고 있는 저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딱 이 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다 보면 저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보람튜브가 다른 때보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보람양의 아버지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그 사이드 역할들이죠. 악마일 때도 있고 뭐 경찰 아저씨 때도 있고 그런 굉장히 잡다한 단역들을 아빠가 맡아서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가족 중에 또 이제 삼촌도 있거든요. 삼촌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 가족끼리 이 시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유튜브가 뭐가 인기가 되면 한번 보고 말겠지만 아이들 거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반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눌렀던 거를 또다시 누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너튜브에서는요. 보람양이 헐리우드 뺨치는 세계적인 인기 스타입니다. 보람양이 95억짜리 빌딩을 산 게 미국 CNN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 스타인 것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잘 그렇죠. 말을 이해를 못해도. 구독자가 더 많아요. 3,500만이니까. 매달 들어오는 광고 수익료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너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보람튜브 세 개 채널의 광고 수익을 모두 합치면 매월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30억인 거네요. 네, 매월. 6살 꼬마가 너튜브를 해서 한 달에 30억을 번다는 게 이게 1년에 30억을 번다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30억이라는 게 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1년에 뭐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이제 계산했느냐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유튜브 수익 설명을 할 때 한 조회수당 1조회당 뭐 대략 광고 한 번을 봤다고 치면 최근 그 이 보람양이 출연하는 채널 3개 한 달 조회수가 11억 2,500만 건이니까 3원씩만 계산해도 33억이 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와. 1년에 한 400억 되는. 와. 저도 이제 너튜브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돈 좀 들어오나요? 너튜브를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총 금액을 정산 받았어요 이번에 한번 합니다. 이번에 한번 정산 받았어요. 지금까지 총 금액 24만 원을 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유명세에 비해서
많이 벌었네요. 4만 원? 30대 후반인데. 24만 원? 6개월에서 연예인이 6개월 유튜브 얘를 한 달에 33억을 번다고? 이게 야. 바로 진짜 와. 박탈감 아닙니까? 이게 박탈감이죠. 이게. 대박입니다. 기사가 실제로 나고 나서 막 네. 명문대생들의 그 대학교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하거든요. 익명 게시판에 네. 실제로 이 보람튜브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명문대에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고 모든 게 허무하다라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서 누리꾼들이 너무 공감이 간다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퀴즈 콘텐츠 보면은 이게 사실 촬영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몇 시간 정도 촬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동 인권에 보면 노동권에 관련해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노동권 초과 시간으로 봐야 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 15세 미만의 아역 배우들한테는 촬영을 할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일주일의 네. 촬영 시간은 뭐 최대 35시간으로 하고 뭐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린 유튜버들도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 미다리의 김성은 씨가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자기가 어린 그 아역 배우 출신인데 성인이 사춘기에 오면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요 네. 주말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평일에 보는 시간이요 다 합쳐도 한 5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아이를 중심으로 그냥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부모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아이와 소통하는 네. 시간도 많을 네. 거고요. 네. 절대로 이 아이가 부모가 시킨 각본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럼요. 알아요. 네. 전 그런 분명히 순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요. 이게 잘 맞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난 건데 이걸 보고 돈의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을 거야 해서 이거를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애한테 강요하는 이런 부모들이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요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눈에 자주 띄는 패션이 있는데 좀 이렇게 글쎄요, 이게 예전에는 참 민망했는데 요즘 패션업을 해요. 바로 레깅스 패션입니다. 네. 아, 예전에 뭐 운동할 때나 입는 아이템이었는데 요즘 일상복으로 편안히들 입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요즘 그 룩이 유행이에요. 운동하고 바로 이제 나온 듯한 그런 편안한 운동복 차림을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거든요. 그 룩 자체가 유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것 같고 네. 원래 이제 원조라고 하면은 에이핑크 손나은 씨가 한때 레깅스 패션을 엄청나게 유행시켰잖아요. 또 배우 김태희 씨도 공항 패션으로 레깅스를 즐겨 입는데 굉장히 좀 건강미 넘쳐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런 게 매력이라고 하셨고 클라라 씨가 그 시구도 했잖아요. 아 그때부터.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파격적이야.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레디 제인 씨도. 저도 운동 갈 때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레깅스만 입고 많이 다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네. 운동가로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몸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 자신 있는 입고 분들이. 나오는 것 봐라, 내 자리를 봐. 어서 봐라. 나를 봐. 애슬레저 룩이 인기를 끌면서 레깅스 특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무려 수백억 대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대체 누군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네. 바로? 예. 안땡땡이라는 레깅스 전문 업체 CEO인 신애련 대표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무려 400억 원입니다. 레깅스 하나로? 대박이야. 그 업체 매출. 업체에서. 네. 이분이 굉장히 예쁘시고 걸그룹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리시네. 미모가 아주 뛰어나신데 나이가 올해 28살 밖에. 아, 진짜요? 근데 연매출 400억 원 찍는 회사의 대표라니. 세상 제일 28살. 와. 배가 너무 아프네요. 사실 레깅스 사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올해는 레깅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지금
꾸미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 늦었네요. 이런 분이 계시네요. 28살. 네. 홍석천 씨가 지금 하면 이제 50 다 돼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네. 아, 그렇죠. 최재련 대표는 23세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미 5년 전에. 지금 기분 나빴어요. 아시겠어요? 안땡땡에 신혜련 대표가 원래 요가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요가복에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이 요가 강사가 그 사람들의 체형을 아름답게 가꾸는 걸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체형에도 뭔가 자신감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렇게 체형에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옷의 문제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내가 운동하면서 내 모습을 도취를 할 수 있는가를 안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레슬링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거 했었잖아요. 에어로빅. 예. 요가복을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전 재산이 2천만 원 정도였대요. 23살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넉넉한 돈도 아니거든요. 네. 일단 남자친구랑 원단 시장에 가서 무조건 좋은 원단을 쓰자라는 생각으로 원단을 구입을 했는데, 봉제업체를 찾아가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팔아서 만들어서 팔면은 바로 드리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이 거기서 마네킹 역할, 그러니까 피팅 모델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요가복 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한 5년 만에? 네네. 그런데 사실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떡하니.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 쉽지 않아요. 외상이잖아요, 외상. 그렇죠. 그렇게 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초면에 누가 혹시 김가연 씨한테 왜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내일 주식. 꼭 드릴게요.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시고요. 나도. 난 쳐다도 안 보죠. 진짜 쳐다도 안 보네요. 이 봉제업체 사장님도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열정 이런 거를 좀 높게 사서 이런 큰 결정을 좀 내려주셨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잘 된. 성공했죠.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옷을 팔려면 매장을 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 쇼핑몰 내더라도 그것도 다 돈이 들거든요. 네. 근데 레깅스 만들다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정말 뚝심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초록 그 검색창에다가 쳐봐요. 요가학원, 필라테스 학원을 쳐봐요. 한 5천 개의 이 검색이 떴대요. 그거를 2, 3주에 걸쳐서 전화를 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레깅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하루에 한 1,0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km요? 네. 방문 판매를? 그렇죠. 아. 네. 뭐 대략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왕복 거리 이상을 하루에 이제 매일 다녔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 거의 뭐 장윤정 씨 정도의 포화력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직접 발로 찾아간 것이 아마 성공의 꽤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 결과 3일 만에 하루 매출이 8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000만 원을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4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무려 8억 9천만 원.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요? 4개월 만에. 이거는 1,000km 뛸만 하네요, 진짜. 네.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신혜련 대표가 초창기에 본인의 사업적인 대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사진 봤을 때도 대번에 와, 걸그룹 못지않은 미모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피팅 모델도 했으니까 본인이 입고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을 거고요. 아, 입고 홍보를 했겠죠. 그 아무래도. 집고, 본인이 그렇게 많이 다녔으니까 입고 다녔겠죠. 그 핏이 너무 예뻤겠죠.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걸 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와 가꾸는 것도 전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대체 안땡땡의 레깅스는 뭐가 달랐기에 연매출 정말 400억이라는 말은 400억이 얼마만큼이죠? 말을 못하세요. 상상이 안 돼.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요가나 필라테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그 운동 자체를 다니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매번 그 운동복을 챙겨다니면서 갈아입기도 힘들고 밖에서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운동도 바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운동복을 많이 찾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깅스가 입기 힘든 옷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몸매가 그냥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 쫙 붙어가지고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레깅스 입는 걸 좀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혜련 대표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Y라인인데요. 아~ 이 Y라인이 도드라지지 않는 레깅스를 개발을 해서 무려 50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Y라인이 왜냐면 레깅스처럼 딱 붙는 걸 입었을 때 Y라인이 딱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민망해서 못 그렇죠. 입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그 매끈해 보이면서 그 민망해지는 부분이 안 보여요. 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입기 편해진 것도 있고 밖에서 좀 덜 민망한 거죠, 입는 사람. 왜 얇은 소재의 치마 입을 때도 바람이 날리면 약간 실루엣이 막 다 드러나고 여자들이 그런 걸 맞아.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아~